항공과. 홍보대사가 되신 기분은요? 아, 되게 이제 학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설레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제가 대표를 해야 되니까 좀 떨리기도. 네, 알겠습니다. 세상이 포즈 잡았다. 모델 포즈 한 번만 잡아주세요. 학과 자랑 한번 해주세요. 저희 학과 포즈는 왜 하셨나요? 재승이가 이쁘다 이거 봐요. 아, 이건 본인 자랑? 본인 네? 포함? 본인 포함입니까? 본인 포함이죠. 다들 오세요. 이거 내보냅니다. 내보내세요. 제이는 신입생들한테 밥 사준다는 공약했는데. 아, 저희는 저는 사 드릴게요. 자, 여러분 다들 오세요. 술? 네. 다들 오. 와. 선배님 안녕하십니까? 지인이랑 승상이는 이제 올해 처음 이제 키움이 활동을 시작하는 거잖아. 네. 근데 키움이가 이제 학교 홍보대사라서 좀 뽑을 때 이제 아, 내가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원할 때 그 생각이나 마음은 좀 어땠어? 오빠 어땠어요? 처음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회 활동이나 다른 RCY, 대한조직사사 이런 개별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 학교 생활도 그리고 군대도 조교 출신이어서 가르치는 걸 많이 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도 뭔가 우리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는 저희 학교 저희 과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 과를 좀 홍보할 수 있는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지인이는? 저는 학교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장학금도 진짜 많이 주고 꽝연수? 테마체험 같은 거 너무 많이 보내줘서 아 이런 거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으면 진작에 여기 왔을 텐데 싶어가지고 뭐 교육 입시생들이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또 약간 여자들의 무망인 게 약간 대학 책자 보면 언니들 나와 있는 거 알죠? 그치. 그런 데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서 했는데 운 좋게 돼가지고 지금 또 여기 있네요. 나도 근데 그런 마음 좀 있었어. 맞죠? 저희 키우미의 키우가 저는 몰랐는데 경일대학교의 KIU 약자더라고요. 거기다가 아름다울 밑자의 미를 따서 저희는 경일대학교를 대표해서 아름다운 학생 홍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키우미입니다. 아 정확하다. 외우듯이 했지만 정확하다. 아. 아무튼 특별한 경험 같은 거 없어? 저는 일단 학과도 가고 학과다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의료인으로서 사람 생명 다룰 수 있는 책임감 같은 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마치 내가 간호사인 것처럼 당장 환자 치료할 것처럼 다 말씀드리고 또 약간 좀 당황했던 게 아직 간호사도 아닌데 뭐 건물을 예를 들어서 뭐 8층에 내가 있는데 뭐 몇 층에 불이 나면 환자를 어떻게 이동할 건지 이런 약간 당황시키는 질문 근데 뭔가 직접적인 답을 원하시는 것 같진 않고 어떻게 이 상황에 얘가 대처하나 라는 걸 보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어요. 오빠는 어땠어요? 그래서 되게 자부심이 강한 것 같아요. 학과에 대해서 저희 간호? 제일 기억에 남았던 질문은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시는 그 질문을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. 내가 면접을 준비했을 때 그 질문지에는 그게 없었거든요. 오빠 뭐라 했어요? 그래서? 안전은 지금 군대 복학해가지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? 아니 그렇게 자신감당하게 얘기해놓고 아 그 질문이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질문은 기억은 안 나는데 안전은까지만 근데 답변을 되게 잘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학교에 다닐 수 있겠죠. 그 기억도 잘못된 거 아니야? 둘 다 약간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나는 그 다른 교수님들은 칭찬했어. 아 이 학생 멋있는 학생이니. 저도 면접 볼 때 교수님들의 눈빛이 만족스러운 빛이었어요. 알겠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죠. 365일 학생과 함께하는 경희대학교에서 기다리겠습니다. 안녕.